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자신이 광고 중인 영탁 막걸리에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영탁씨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막걸리 한 잔을 열창해 화제를 모으며 영탁 막걸리의 광고 모델로도 발탁이 되었는데요. 지난 14일 영탁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영탁이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영탁씨가 광고 중인 영탁 막걸리 차량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영탁 막걸리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는 영탁씨가 본인의 사진이 붙은 만큼 우연히 마주친 상황을 유쾌하게 인증한 것인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막걸리는 영탁이지 막걸리 한 잔 저도 저 차량 본 적 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찐이야 무대 영상이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앞서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찐이야가 먼저 400만 뷰를 돌파하며 현재 442만 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2일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탕마의 탄생 엄지척 영탁 찐이야도 14일 4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찐이야는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하차를 합니다. 지난 14일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측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주말에만 문을 여는 허리케인 음악 반점, 지난 1년간 허리케인 라디오와 함께한 음악 반점, 종신 계약직 영탁씨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잠시만 안녕합니다. 숨가쁜 스케줄이 좀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 도장, 복사, 코팅까지 꾹 하고 가셨으니까요. 영탁씨가 돌아올 그날까지 음악 반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주 음악 반점에서 영탁씨의 빈자리를 채워줄 분은 누구일지 본방사수 해주세요. 힌트 기억 시읒시읒 김수찬씨가 씁니다. 가지마 돌아와 종신계약 놓치지 않을거예요 라는 글과 함께 총 2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차를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영탁씨의 스케줄 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며칠 전에는 콘서트를 하고 바로 뽕숭악당 녹화까지 하고 사랑의 콜 센터까지 숨길래야 피곤함을 숨길 수 없는 표정이 방송에 정말 팬들이라면 딱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엄청난 스케줄이 좀 정리가 될 때까지 하차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영탁씨는 박슬기씨, 최일구씨와 나란히 선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등 아름다운 이별을 알렸습니다. 이는 특히 이 세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약속했고 도장 복사에 코팅까지 했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치킨 광고 녹음 현장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앞서 영탁씨는 치킨 브랜드 멕시카나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바 있는데요. 같은 날 영탁씨의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TV에서는 멕시카나 녹음 현장 찐텐션 영탁이 보러 규규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영탁씨는 녹음실에서 광고 초안을 감상하며 자신의 광고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박수를 쳤 이어 관계자분들에게 엄지를 치켜들며 너무 좋다를 연발했는데요. 본격적인 녹음이 시작이 되자 영탁씨는 반복되는 멘트에도 특유의 활기찬 텐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탁씨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녹음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영탁씨는 치킨을 먹는 모션을 취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스스로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녹음을 리드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체력이 방전일텐데도 늘 환한 얼굴 보여주심에 감사, 언제 어디서나 흥이 넘치는 탁, 이번에도 역시 적극적인 모습으로 녹음 마무리하신 탁님, 정말 그 모습에 또 배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정말 영탁씨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영탁씨,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탁씨 파이팅!